누가예요? 10B만 10만 원 넘게 나왔어요. 아, 진짜? 네, 은비 언니가. 아, 역시. 오늘 오랜만에 지금 6시에 나왔다. 홍진경 누나 이후로 처음 아니야? 그래서 나는 5시에 나오라 그래서 또 나보다 연배가 있는 분이구나 했는데 이게 웬걸? 최애나야? 근데 이번에 또 신곡 낸다고 굿모닝. 아이즈원이랑 인연이 좀 깊어. 아이브 데뷔했을 때 우리 라디오에 나왔어, 장원영 씨가. 김채원 데뷔했을 때 워크맨에 나왔었어. 혜원 씨도 마리텔에. 그러니까 이게 내 프로그램에서 홍보한 분들이 다 잘 됐던 것 같아. 팬들이 안 좋아하겠지? 이번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고 최초 공개라고 들었어. 논현동이잖아. 좋은 동네네. 궁금하다. 몇 평을 늘렸는지. 전용 면적 몇 평 늘렸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. 매니저님한테 좀 여쭤봐야죠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주현입니다. 정주현? 네. 근데 신곡이 나와서 홍보차 나온다고 했는데 보통 한 3주 활동하지 않아요? 네, 3주. 활동 접고 나가서 이거 나갈 건데 괜찮아요? 홍보가 1도 안 될 것 같은데? 그냥. 예나 영상 보니까 원래 그 최성민 씨랑 네. 같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이사 가서도 같이 살고 있어요? 네,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. 어, 그럼 지금 같이 계세요? 아, 없습니다, 없습니다. 없구나? 네. 근데 지금 이사 간 집 뭐 가서 확인해 보겠지만 그 전집에 비해서 좀 많이 넓어 갔나요?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네. 이제 스스로 만족할 만큼은 그래도 아, 진짜로? 그럼 정확히 제가 알고 싶으니까 전 주소랑 이번 주소랑 둘 다 알려주시면 제가 검색해보고 풍형대를 알아볼게요. 네, 그럼 이제 가시죠, 깨우러. 되게 큰 오피스텔이다. 이 소리도 큰데? 이 소리도 꽉 깨려나? 나 불 켜져 있어. 불 켜져 있어. 일어났나 봐. 일어났어. 선글라스 끼고 자고 있어. 아, 보통 수면한데 끼지 않니? 어, 되게 힙하다. 굿모닝, 반가워요. 어때요, 이렇게 이 아침에 누군가가 깨우니까? 꿈에서 선배님 보고 있었어요. 저 분명히 촬영 중이었거든요? 꿈을 다시 꾸는구나 느낌을. 일단 꿈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어요? 꿈에서 되게 촬영이 빨리 끝나가지고 아 멋있게 꿀이다. 그나저나 잠깐 봤는데 지금 쌩얼이 맞아요? 사실 준비했어요. 이런 립글로 다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고 뭔가 하니까 그냥 이게 뭔가 그 이에도 뭐 금 심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? 이거요? 어, 뭐야? 치석인가? 뭐예요? 아니, 이거 치석이 투스잼이라고 합니다. 투스 뭐? 금이랑 다이아몬드 막 보이는데? 뭐 이번 앨범 컨셉인 거였어요? 아니면은? 아, 이거는 그냥 계속 꾸준히 받고 있는데. 아, 그렇구나. 그러니까 죄송해요. 아니, 선글라스를 애초에 끼고 잤어요? 아니면 뭔가 소리가 들려서 낀 거예요? 애초에 끼고 잤어요. 진짜로? 네. 혹시 저거 뮤지컬 배우 손준호 김소연 편 봤어요? 네, 그걸 저 그때까지는 제가 나갈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거든요. 그치. 저럴 때는 진짜 어떻게 된 줄을. 어. 근데 선배 갑자기 후다닥 이렇게 나가시는 거. 맞아, 맞아. 우와, 진짜 멋있다. 혹시 지금 실례일 수 있지만 선글라스 벗어주는 거는 좀 그럴까요? 왜냐면 팬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. 지금요? 어. 아, 지금 괜찮아, 오늘... 괜찮아. 예뻐요. 아, 지금 머리가 다 잘렸어요. 어, 귀여운데? 어! 까꿍. 피부가 너무
지금 이렇게 해도 약간 자이언티 같아. 자이언티 같아. 자이언티 꺼내 먹어요. 꺼내 먹어요. 자, 예나 씨 밥 다 됐습니다. 예. 선글라스 끼고 나오면 안 돼요, 이제. 아, 네. 우와. 예, 나이저. 와. 아, 어, 장미예요. 아유, 별 말씀. 이 음식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? 아, 너무 슬픈 사연이 있는데. 왜, 왜? 연습생 때 이제 24시간 하는 딸부잔의 불백집이라고 새벽에 끝나도 이제 갈 수가 있는 곳이었어요. 가면은 너무 이렇게 냄새도 진짜 대박이고 그래서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잘 못 먹었어요. 웬일이야. 얼마였는데 그때? 정식이 13,000원, 12,000원. 그거 먹을 사 먹을 돈이 없었구나. 그래서. 그렇죠. 나중에 진짜 데뷔해서 여기서 마음껏 시켜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게 소원이다. 웬일이야.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제 원없이 먹고 얼마 전에 한 3일 전에 먹고 왔어. 아 진짜? 굿모닝 응원하는 아. 마음으로 대박나기를 바라면서 알 맛있습니다. 아침부터 먹을 수 있다니. 짠 것 같아. 근데 난 놀란 게 오늘 새벽 5시인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. 네, 무조건 불 다 켜지는 성향이에요. 항상? 네네. 야, 그럼 관리비 많이 나올 텐데, 전기세? 그래서 근데 그 정도는 뭐? 아예 예, 그런 거구나. 응. 그만큼 어둡고 무서운 게 너무 싫어서. 그렇구나. 그 제가 최근 이거 말해도 되나? 어어. 일본 갔는데 귀신을 봤거든요. 호텔에서 침대에서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는데 처음엔 몰랐어요. 근데 옆에서 커튼이 나 좀 바라봐봐 하는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점점씩 커지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고개를 돌렸어요. 근데 이거 커튼이 진짜 이 정도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. 표현도 못해 진짜 계속. 그래서 자 여기가 창문이 있었던가? 근데 창문이 없어. 그래 그럼 지금 여기 에어컨이 틀어졌나? 안 틀어져 있어. 진짜? 그러면 뭘까? 너무 무서우니까 혼자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치? 언니한테 카톡을 했어요. 그래서 그걸 같이 목격했어요? 저랑 뭐였어요, 정말 그래서?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진짜. 설명할 수 없는 현상. 뭐? 그래서 제가 어제 오면서 물어봤어요. 그 토목사님이나 거기 관계자님한테. 근데 옛날에 제가 7층이었고 8층에서 자살 사건이 있었었다고 하더라고요. 저 그래서 저 지금 귀신 살짝 붙어있을 수도 있거든요. 좀 가져가 주시면 안 돼요? 아니 왜냐면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. 우리 이렇게 사람 많은 게 너무 행복해요. 사실 근데 무섭잖아요. 그렇구나. 아 그래서 오빠랑 항상 같이 다니는구나. 네. 그럼 따로 살고 싶었던 적 없어요? 무서운 거 빼면은. 너무 많죠. 어 진짜? 네.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. 왜 왜? 이 게임기가 원래 제 건데 게임 카드를 제가 신용카드를 제 걸로 연결을 해놨어요. 근데 뭔가 계속 하나씩 띵띵 오면은 게임도 비싸잖아요. 10만 원씩 진짜 결제가 돼 있어. 아 지금 하고 싶은 이거 칩을 사면 되잖아요. 근데 저기 제 걸로 아이디 아니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진짜 욕도 하고 막 그러죠. 그럼 여기 지금 전체 다 예나 양이 부담을 한 거예요? 오빠가 못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? 최근에 이사 오고 처음 공개하는 건데 네네. 그 전집보다 더 넓혀서 온 거예요? 어렸을 때 게임방 같은 화려한 컴퓨터방 같은 걸 갖는 게 진짜 꿈이었거든요. 제 방이 전집에는 딱 두 개밖에 없었는데 컴퓨터방까지 또 생겨가지고. 대박이다. 오빠도 엄청 자랑스러워하겠다. 평생 너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. 평생 난 이렇게 살고 싶다고. 오빠 꿈이라고 위에. 근데 있잖아요. 아니 아이즈원 때 어쨌든 푸듀 덕분에 또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 몇 살 때부터 시작한 거야 그러면? 아마 중3 때 처음 연습생이 돼서 20살까지 연습생 생활하다가 그때 이제 프로그램 나와서 그치. 데뷔를 하고. 근데 멤버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고 그런 건 아는데 그럼 멤버 중에 누구 제일 자주 만나요? 한 3일 전에도 채원이랑 같이 먹고 왔어요. 아 진짜? 네. 만약에 채원이랑 밥을 먹잖아요. 이걸 누가 내요? 아니면은 집에? 좀 더 버는 친구 가야죠. 어, 그럼 채원이랑 먹었을 때 누가 했습니까? 채원이가 했습니다. 제가 할게요, 언니. 그래, 너가 좀 더 보이면 너가 사. 그럼 만약에 10명이 먹어. 그러면 누가요? 근데 사실 좀 나눠서 내는 편인 것 같아요. 정확히 N분의 1 딱딱 해가지고. 네. 어쩌면 어떻게 부담해요. 그 식비만 1,000만 원 넘게 나왔었는데. 아, 진짜? 네. 근데 예전에 진짜 비싼 곳에서 한번 먹었었을 때가 있었는데 좀 비싼 고깃집이 진짜 비싸잖아요. 소고기? 네. 몇백은 기본이지. 네. 은비 언니가. 아, 역시. 이제. 근데 그렇게 모이면 뭐예요? 뭐 술도 한잔하고 그래요? 오, 진짜? 주량은 어떻게 돼? 주량이요? 응.
소주 두 병. 어? 말술이네. 어, 부심이 있네, 술 부심. 허세 나오네, 허세 나온다 또. 그거 아니에요? 그럼 만나면 주로 소주 마시는 거예요? 아이 좋아하는 친구들은? 네. 진짜? 네. 재밌다. 그럼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? 대박. 저희 집에서도 막 자주 모이고 한 번씩 그러거든요. 오. TV 틀어놓고 예전 거 아이 주고 쳐다보면 야, 진짜 저때 쉽지 않지 않았냐? 막 하면서 어. 그때 그 사람 기억나? 뭐 아이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단톡방도 있어요? 아, 그럼요. 누가 제일 활발하게 이야기해요?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셀카 같은 걸 좀 자주 보내주고. 셀카? 네, 나 보고 싶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면 은 다들 답장을 해요? 그냥 조용할 때도 있고. 셀카 보냈는데 조용해?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? 그 단체 방에. 아, 좀 보여드릴까요? 어, 내가 아이즈원 단톡방을 보다니. 이런 식으로 살짝 보내면 네. 보여줄까? 핀 받네. 네, 이렇게. 이런 너무 많네. 안 돼요, 안 돼요. 어, 너무 신기하다. 저 방에 좀 초대해 주실 수 있네. 안 돼요, 안 돼요. 근데 나 궁금했어. 지난번 살던 집도 그렇고 시세가 꽤 세던데? 솔로로 하고 나서. 참 정상. 우리가 근데 얘기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어서. 아, 그럼요, 그럼요. 아, 뭐 했어요? 작년에 처음으로 가족들이랑 다 같이 해외여행 가가지고 다 같이 해서 같이 복하고 올해도 갔다 왔어요. 웬일이야. 그래서 그럼 이번에 내가 검색하다 보니까 봉다도 이제 양평으로 이사 갔다는데 응. 그것도 우리 예나 양이 다 이렇게 해드린 거야? 시원하게? 네, 그쵸. 완전 소녀 가장이네. 근데 전 이게 좋아요. 너무 없어 봤으니까. 저도 이제 프리선언 할 때 이유 중에 하나가 네. 부모님 빚 갚아드리고 싶어서 네. 한 것도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로 좀 어려웠었는지 여쭤봐도 돼요? 저는 몰랐어요. 저한테는 전혀 그런 걸 얘기를 안 하시고 점점씩 집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고 용돈도 버스카드 충전해야 할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약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것도 제가 너무 엄청 아팠었어요. 그러니까 목 쪽에 있잖아, 목 쪽에. 네, 그렇죠. 아, 이거 그래서 아, 너무 죄송한 거예요. 아프고 돈 많이 안 나가야 될 때 막 빠져나가고 뭐 병원비라든지 그렇죠. 수술비라든지 그 실례지만 어렸을 때 아팠을 때가 몇 살인 거예요? 그게 발견이 됐을 때가? 뭐 다섯 살쯤이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몰랐는데 부모님이 결혼 좀 늦게 하셨어요. 다섯 살쯤에 아마 했는데 그때 이제 신혼여행을 못 가시고 제가 아파서 병원으로 바로 가가지고 그때 발견돼서 막 네,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인이 어떻게 보면 다 내가 되니까 내가 잘 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강해지기 시작했죠. 그럼 이제 본인과 뭐 이렇게 플렉스 한 건 없고? 이 자본주의 사회에 내가 돈 벌어서 플렉스 하는 것도 멋있는 걸 수 있으니까. 아, 근데 이거 뭐야. 그래도 플렉스 한 거니까. 혹시 면허는 있어요? 자동차 면허? 네. 자동차는 안 사고? 자동차도? 네. 어떤 거 뽑았어요? 이니셜. 이니셜이요? 동그란 시옷. 시옷? 시옷? 아, 벤츠? 아, 동그라미 안에 시옷? 그럼 돈 관리를 지금 직접 하세요? 아니면? 직접 하고 있습니다. 많이 들었어요. 그렇게 직접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. 그럼 재테크는 어떤 식으로 해요? 음식을 좀 처음 접하에 최근에 돼서. 최근에? 이제 몇 개월 됐어요, 시작한 지? 7개월? 어, 주린이네, 주린이. 어, 지금 성적은 어때요? 요즘 분위기 괜찮을 텐데? 다시 7개월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. 마지막으로 이미 다들 들으셨겠지만 굿모닝을 우리가 또 안 들어볼 수가 없네. 이제 우리 대화하느라고 목도 좀 풀렸을 거 아니에요? 안무는 없고요. 안무가 없어? 발라드인가 이번에? 아니요, 그냥 락인데. 오, 뭐야, 락? 아, 이 아침에 어려울 텐데. 5, 6, 7, 8 Thumbs up, what's up 확실한 건 good morning 어제는 어제로 let go 내일은 내일 생각할래 Cause sun's up, what's up Baby, what a good morning Hey! Baby, what a good morning Good morning! 근데 지금 이 밥 먹을 때 그 투스잼이 막 약간 방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? 나 진짜 궁금해. 요즘은 너무 완전히 편하고 완전 좋은... 내 몸처럼. 네. 얼마
얼만데요? 이 하나가? 아, 10만 원 선으로 할 수 있어요. 괜찮네. 예나나 되니까 어울리는 거지. 이 아저씨가 그거 했으면 주워 떠는 거지. 아니에요. 되게 많이 하세요. 진짜로? 연세 있으신 분들? 아니. 우리 아버지 해드려야겠다. 아버지 특이해도 잘 붙어요, 그게? 오늘의 용의자 신규진을 체포하러 왔다. 빵이야, 빵이야. 불안 켜. 이거 화면 잡히고 있니? 찍어야 돼요? 나